제가 알기로는 네네. 또 박하림 선생님께서 네. 이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을 안단다는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. 네. 그거는 무슨 얘기인가요? 안 달아요. 없어요. 그럼 처음 보는 길은 어떻게 가요? 어, 약속 장소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? 한국 고속도로가 되게 편하게 돼 있는 거 아세요? 근데 더 편하잖아요, 내비게이션은. 제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가르쳐주지를 않아요. 너무 인포메이션이 많아서 헷갈리고 지도 딱 한번 보고 동서남북. 근데 사실은 저도 지도 쓰고 있어요. 오토바이 있다 멀리 있다 할 때는 50km 앞에서 거기서 사이잖아요. 외국인이죠. 저도 그렇게 누가 봐도 보세요. 아니 근데 이제 진짜 모르는 애면 지도 펴놓고 그러니까 50은 저거잖아요. 영동 고속도로. 네. 짝수는 다 동에서 서로 가는 홀수는 아 그런 거예요? 그러니까 어디 자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. 네네네네네. 우리도 모르는 거를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. 아 대한민국 네. 지도 이렇게 생겼잖아요. 네. 남해 고속도로 10 그 위에 20 30 40 50은 영동 고속도로 10 20 30 40 50으로 올라와 있고요. 15 서해안 고속도로 25 35가 뭐 중부인지 뭔지 45가 중부 내륙 55가 네. 안동 가는 그러니까 15, 25, 35, 45, 55, 10, 20, 34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 다른 거는 서울에서 제일 처음 생긴 서울에서 사선으로 가로지는 게 무슨 경부 1번 네. 1번 아. 그렇습니다. 교육 끝났습니다. 어머, 그런 거구나. 그렇구나, 난 몰랐어. 고속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구나. 그렇게 되어 있구나. 코너 속의 코너 교통방송. 아, 네. 재밌었네요. 네. 자.